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혹은 관습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을, 그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베드로가 깨는 순간 세계 선교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장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더러운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깨끗한 거를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이 세 번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가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만납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으로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넬료는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은 사회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너무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여기서 하룻밤 자고 떠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니까 고넬료는 혼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해야 될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그는 그의 친척들,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이지만 소그룹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이 고넬료 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넬료는 결코 그 복된 말씀을 혼자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자 고넬료가 놀랍게도 로마의 장교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고넬료도 자신의 관습,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드로에게 나아갑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압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만남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본인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였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이제는 베드로 사도 당신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었던 고넬료.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은 고넬료.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랫동안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싫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